안녕하세요, 미소이쌤이에요. 오늘은 유칼립투스를 그려볼 거예요. 수채화 기초 과정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죠,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런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색감을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칼립투스 잎을 칠할 때에는 먼저 물칠을 해주세요. 물이 너무 많으면 물감의 알료들이 바깥쪽으로 얼룩이 되게끔 마를 수가 있으니까 물을 적당하게 걷어주면서 물칠을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잎사귀는 조금 진하죠? 후커스 그린에 울트라마린을 섞어서 청록빛이 돌고 있어요. 색깔을 딱 칠했더니 앞쪽에 있는 잎의 색깔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색을 조금 더 진하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잎의 색깔과 뒤쪽에 있는 잎의 색깔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면 위치에 따른 색감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원근법적인 느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네, 또 다른 잎을 칠해 보는데요. 물칠한 후에 또 이렇게 색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점점 번지는 이 모양에 따라서 진하게 했다가도 색을 다르게 또 섞어주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샛그린을 조금 더 섞어서 연두빛이 나게끔 잎의 위쪽을 색깔을 바꿔주었고요. 아래쪽에는 잎맥이 지나가는 길을 붓을 닦아서 만들어줬어요.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이 잎사귀도 앞쪽에 있는 잎보다 좀 진하게 시작했죠. 네, 줄기 뒤쪽으로 자라고 있는 유칼립투스 잎이어서 조금 진하게 시작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죠? 이번에는 줄기를 채색해 볼게요. 줄기도 한 가지 색으로 똑같이 칠하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색깔의 변화를 주고요. 줄기 자체는 약간의 원기둥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잎과 줄기 사이 만나는 부분들은 조금씩 더 어둡게 그림자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표현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잎맥을 그리실 때에는 너무 과하거나 자세하게 그리시기보다는 저는 자세한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만 표현해 줄수 있게끔 그려주고 있어요. 유칼립투스 잎은 색감에 다소 차이만 넣어줘도 훨씬 더 풍부한 색감으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색감이긴 하지만 똑같은 색은 하나도 없죠. 네, 이렇게 유칼립투스 잎의 앞쪽, 뒤쪽 위치에 따른 색깔도 확인하시면서 다양한 색감으로 힐링하시면서 유칼립투스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